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을 하면서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맞아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심장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 근육이었다는 거 혈액순환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육에 숨겨진 비밀. 근육은 팔, 다리, 어깨, 허리에 이곳이다. 이곳이다. 네. 바로 알아볼게요. 네. 천연 진통제죠.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예, 근육은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을 잡아주고 또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다든지 똑같이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많고 튼튼하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한테 허리 주변의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걷기 운동을 하세요 아니면 수영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또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근육이 줄면 수명이 준다 이 말씀이 네. 과장이 아니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명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에서 노년 건강을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근육에 숨겨진 비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육은 노년 사망 위험 낮추는 이것이다.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장수보험이다. 아, 네, 보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점점 이 강도가 높아지는 얘기 나오죠. 예, 예. 사실은 최근 많은 연구들을 보면 노년기에 근육이 적으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육이 적으면 아무래도 관절염이나 허리 문제나 이런 근골격계 문제 많이 생기고 잘 넘어지고 낙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근육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육이 적으면 아무래도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져요. 당대사가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또 근육이 적은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으니까 대신 체지방이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노년기에 근육이 적은 분들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적정 수준인보다 4.1배나 사망률이 높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 그 사실 뭐 근감소증이라는 얘기를 뭐 자주 듣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 여기서 부쩍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건가요? 네, 김 선생님. 네. 노화로 인해서요 근육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 게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 요즘에 우리 생활이 워낙 편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나 이런 걸 이용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네. 운동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게 또 더 이 근감소증을 심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예.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근육의 기능인데 이런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은 또 그만큼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런 노인성 대표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까지 분류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평생 근육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말랐잖아요. 이게 남들 보기에 좀 부실해 보이는 정도지 뭐 별 문제 있겠어 했는데 그 질병의 범주에까지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오늘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돈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한 장수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